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저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크리미널 IP의 서비스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주말 동안에 이제 틈틈이 요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오신트 환경들하고 또 비교를 좀 하고 또 좋은 점들을 좀 발굴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크리미널 IP 정보에서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요번 시간에 이제 서치에서 저희가 이스프로이트 서치라고 하는 이 기능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프로이트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안 쪽에서는 여러분들 많이 접하는 그런 단어들이죠. 어떻게 보면 공격 코드 형태 아니면은 어떤 공격 정보들을 주는 그런 제공하는 그런 대명사처럼 쓰이는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공격 코드라고도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스프로이트 이렇게 서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취약점들이 발견을 했을 때요 이스프로이트 코드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취약점들을 이제 분석을 한다거나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또 악의적으로 또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이트가 바로 이스포이트 TV. 요거는 제가 공부할 때부터도 있었던 사이트이고요. 지금도 많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이해킹이든 침해 사고이든 보안 관제 하시는 분들이든 모든 보안에 계시는 분 같은 경우에 이스포이트 DB 사이트들을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안 솔루션들이 보통 이제 침입 탐지 시스템이나 그런 데서도 이스포이트 DB에 있는 그런 정보들을 가져와서 서로 연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고객들한테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크리미널 IP에서 제공해주는 이 이스프로이트 서치 같은 경우에도 이스프로이트 DB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정보들을 정기적으로 쭉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느낌이 보면은 굉장히 빠르다고 하는 것들이 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차피 클릭을 하면은 이스프로이트 DB에 있는 사이트 정보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내가 검색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것으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제공해주는 그런 태그들이 있어요. 그 태그들 정보들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태그 정보들이 크리미널 IP에서 정보들을 보시면은 옵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아, 이런 것까지 이런 옵션들을 여기다 줬나? 태그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입혔나?라고 할 정도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서치를 할때 하나씩 하나씩 이제 클릭을 하면서 나가는 그런 재미들이 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이스프로이트에 대한 서치 정보들을 뭐 여기에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검색이 좀 빠르다라는 거. 이스프로이트 DB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조금 지체되는 것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통계 정보들이죠. 지금 현재 제가 이스포이트 서치에서 제일 메인 페이지를 보시면은 약한 4만 7천 개 정도가 있는데 사실 이 4만 7천 개 정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통계를 좀 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스포이트 DB 쪽에서는 그것들을 보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거나 이제 뭐 워드프레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요것도 숫자가 이제 명확하게 나오는 것은 없죠. 지금 아래쪽에 보면은 약한 1300개 정도 이제 나왔다. 뭐요 정도. 그다음에 이제 CV 정보나 이런 것들 검색할 때도 이렇게 필터 기능들을 이용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포트 정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하는 그런 좀 불편함들이 있는데 이 워드프레스 크리미널 IP 정보에서는 왼쪽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통계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2010년도에 제일 많이 이스프로이트 DB 쪽에 정보들이 제공이 됐다라는 것을 바로 한눈에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V값 같은 경우에도 여기하고 관련된 그 다음에 최근 같은 경우는 막 2012년도가 최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CV 정보에 따라서 이렇게 정보들 통계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스프로이트 공격 코드를 보면은 이 메타스프로이트 공격 프레임워크하고 관련된 것들이 거의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점이 만약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 하면은 또 메타스프로이트라는 것도 많이 써보셨을 거고요. 메타스프로이트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취약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공격 코드들이 같이 만들어져요. 근데 메타스프로이트는 이제 루비로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4천 개, 4만 개, 4만 개 정도 중에서 이 정도는 이제 메타스프로이트 공격 코드들이 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공격 코드들은 대부분 메타스ploit하고도 연계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HP 환경에서 나오는 취약점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들이 PHP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를 할때 대체 PHP 환경 같은 거 요즘 쓰나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쓰이는 그런 CMS 같은 경우에 고객사 입장이죠. 고객사 입장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CMS 플랫폼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오픈 도구들은 또 PHP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보통 게시판들 같은 경우에도 PHP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하고 또 실무에서 듣고 쓰고 있는 거하고 많은 차이들이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PHP 환경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버건팅에서도 이 환경들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자바고 이제 JSP 환경들, 뭐 스트럭처 같은 경우 스프링 프레임워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공공기관하고 이제 금융권에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요. 아무튼 이러한 통계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공부하는 방향들이나 그런 것들을 빠르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웹과 관련된 것들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제 타입과 관련된 옵션들이 자동으로 이제 찍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모르더라도 클릭을 하다 보면은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옵션들이 있구나, 정보들이 깔끔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신경을 좀 많이 쓴 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와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CVE하고 관련된 서치는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은 크리미널 IP 정보에서 이렇게 태그들이 다 나와 있나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이스포이트 서치하고 비슷한 것들이 또 칼리 리눅스에서는 이미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부터 많이 사용했던 바로 이제 서치 스플로이트라고 하는 그런 도구거든요. 그래서 서치 스플로이트 같은 경우에도 만약 워드프레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실제 얘도 이스포이트 DB 쪽에서 정보들을 가져온 거. 그 지파일을 이제 정기적으로 가져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 정기적으로 가져오는 정보들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압축을 해제하고 그 관련된 공격 코드들이 이쪽 경로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워드프레스는 워낙 이제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도 결과값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서치 스프로이트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또 확인을 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솔로 여러분들이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콘솔 환경으로요. 그러니까 뭔가 자동화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분석을 그 확인을 할 때는 요것들을 또 사용하실 그 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옵션도 꽤 제공을 해줍니다. 이 서치 스플로이트도요. 근데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에도 후에 이제 디벨로퍼 여러분들이 API를 좀 사용하다 보면은 각각의 이러한 이스프로이트 서치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이미지 서치 같은 경우나 도메인 서치 정보들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파이썬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또 자동화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후에 이제 디벨로퍼까지 제가 이제 공부를 해서 좀 다루면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런 파이썬을 어떻게 API를 핸들링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좀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크리미널 IP에서 이스포이트 서치라고 하는 기능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실무에서 한번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